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요즘 참 말들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인사의 문제입니다. 최근에 헌법재판소 소장의 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언론의 각종 검증의 기사들이 오르내리면서 조만간 새로 출범할 이 정부의 각 부처 장관급 인사를 놓고 누가 적절한가 이 찬반 양론이 지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사람을 어느 자리에 세우는 인사 문제에 이렇게 민감하게 구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인사가 만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자리일지라도 또 최첨단의 장비를 가지고 있는 환경일지라도 어떤 적임자가 그곳에 가서 그것을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이고 그 그룹을 이끌 또 환경을 이끌 적임자가 누구냐 이런 데 온통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서 원하는 인재라는 건 어떤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인재를 구하고 있는데 도대체 인재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인재가 되는 걸까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전문성과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분야에 남보다 더 많은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오래 축적된 노하우, 경험이 있어야만 인재가 될 수 있겠죠.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인재가 되려면 전문성을 갖추어 놓고 이분이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얼마나 잘 하느냐. 어떤 사람은 참 재능도 좋고 가지고 있는 전문성도 탁월한데 그 조직 안에 들어가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만들지 못해서 분명히 탁월한 사람이지만 천재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이 좋은 인재로 활용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 현대사회에서는 파트너십이 없는 천재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과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다루게 될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혼의 위기를 맞은 부부에 관한 말씀이에요. 다소 이 말씀이 이혼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불편해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저도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이게 위로가 아니라 불편을 주면 어떻게 하지? 그러나 강해를 이어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피해갈 순 없겠다. 이 말씀을 정면으로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다만 이 말씀이 단순히 부부의 이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넓게 보면 모든 인간관계를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부부관계라는 것은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적인 관계죠. 가장 작은 관계예요.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웃과 더 나아가 세상 사람과 많은 관계를 맺으며 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본문 말씀은 본문의 앞뒤 문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작게는 부부의 문제지만 넓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파트너십을 잘 맺어갈 것이냐에 대한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갑과 을의 틀을 깹시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까이 내려오시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전도여행을 쭉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시다가 예루살렘 가까이 예수님이 드디어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마치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이 당도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달려들어서 뜬금없는 질문 하나를 예수님께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2절 후반절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이혼의 정당성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좀 의도성이 있는, 예수님을 골탕 먹이고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죠.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1장부터 살펴봤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는 순수하게 질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 많았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대한 문제라든지 뭐 우리가 뭐 이 섬김과 나눔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하셨죠.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헤롯 왕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는 사실을 정면으로 비판해서 그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지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왕이 벌여진 일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이혼 문제를 꺼낸다는 것은 예수님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딱 걸어놓으면 어떤 대답이 나오든 간에 예수님이 곤란해질 수 있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예수님 당시의 이혼의 문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혼하고 좀 다릅니다. 현대사회에서 이혼은요, 남자든 여자든 양쪽이 누가 원해도 정당하면 이혼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이혼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평등의 관계가 아니라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물건 버리듯 마음 놓고 버릴 수 있는 상대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살면서 부당한 일이 있다고 해서, 남자가 어떤 잘못된 일이 있다고 해서 같이 못 살겠다고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혼은 남자가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게 그 당시에 이혼이었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여성은 결혼하기 전에는 친정 아버지의 소유물이고 결혼하고 나면 남편의 소유물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게 옳은 일입니까? 이 곤란한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질문을 질문으로 맞받아치지요. 자, 오늘 본문 저 3절 후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모세가 어떻게 말했느냐, 이 말은 사실은 구약성경에, 너희들이 말하는 모세오경 구약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을 근거로 그 모세오경에는 이혼이 합법적이라고 가르칩니다. 이혼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 말이 맞다, 그렇게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맞지만 이혼을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아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혼을 해라 이런 뜻이 아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모세오경에는 이혼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느냐, 그것은 그 당시에 남자들이 마음이 너무 완악하고 딱딱해서 불행한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시조처로 할 수 없이 진행한 일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대 사회에서 여자들이 물건처럼 버림받아요. 이 당시에 보면, 성경에는 없지만 많은 문서에 보면 고대 사회에는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이혼을 요구할 때 갑자기 뭐 여자가 일어났는데 얼굴이 뭐 못생겨 보이면 이혼 사유가 돼요. 밥을 태워 먹었다, 이혼 사유가 돼요. 하여튼 자기들이 수십 수백 가지 뭐 조항을 만들어 놓고 마음에 안 들면 여자를 얼마든지 내쫓고 이혼할 수 있는 사유를 만들어요. 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합법적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여자하고 안 살아 나가, 그리고 여자를 내쫓았어요. 심리적으로는 이미 이혼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나가서 세월이 지나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만약에 가정을 이루었거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때 원래 남자가 찾아와가지고 이 여자가 가늠한 여인이고 부정한 짓을 저지른 여인이라고 이 여자를 다시 공개 재판을 하거나 심지어 길에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너무 못된 거죠. 성숙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불행한 일을 막아주기 위해서, 여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임시로 그런
때는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예외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이혼이 합법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거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 여자가 누가 위고 누가 아래고가 아니라 남자 여자를 어떻게 보셨다고요? 동등한 사람으로 보셨다. 동등한 사람. 동등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가 더 많이 희생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일방적으로 희생되거나 짓눌리는 것, 그것이 관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등하게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남자들의 표정은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 현대사회가요, 모든 인간관계를 가장 쉽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갑과 을로 표현을 합니다. 갑은 누구예요? 을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강요하는 측이 갑이고, 을은 갑보다 좀 낮은 측에서 요구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를 을이라고 해요. 그래서 언제나 갑이 큰 소리 치고 을의 관계는 숨죽여서 갑이 하는 얘기를 받아들이고 굽실거릴 수밖에 없는 관계. 그게 갑과 을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면서 때론 내가 갑이 되기도 하고 때론 내가 을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관계가 사실 모순이 있다는 거죠. 작년 12월 14일 울산 앞바다에서 방파제 그 축조 공사를 하던 한 그 배가 침몰해서 12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일명 석정호 사건이라고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 석정호 사건이 있기 바로 전날 일기예보에서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위험하다는 거죠, 바다에 나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석정호는 바다에 나가서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다가 이렇게 아까운 생명 12명을 잃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냥 사람들이 궁금했지만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사망자의 유족 가운데 한 사람이 사망자의 유품 가운데 휴대전화에 카카오톡을 언론에 공개를 했어요. 지난 1월 17일 날. 사고 직전까지 사망자가 한 지인과 카카오톡을 주고받았는데 그 카카오톡 문자에 보니까 왜 그렇게 위험천만하게 공사를 했는지 그 이유를 거기 밝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청업체 현장 소장이 공사를 빨리 끝내기를 원하는 대기업 건설회사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기업에서 언제까지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자꾸 압력을 놓으니까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그 소장의 입장에서는, 을의 관계에서는 그 대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밥 먹는 시간까지, 거기 보니까 현장 근로자들이 밥 먹을 시간도 없을 만큼 그 현장에 내몰려졌다는 거예요. 비단 이 문제만이 아니죠. 여러분, 대형 마트에 입점하는 중소 납품 업체들도 대형 마트의 그 횡포에 놀아나고 있죠.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도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눈치를 보지요.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갈등은 이 갑과 을이 분열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것 속에서 우리 사회의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사람이 존재하고 이 인류가 존재하는 내내 갑과 을의 관계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그 사회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어느 때는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되는 이유가 뭐냐? 갑과 을이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되기도 하고, 갑과 을이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지옥 같은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을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면 그 사회는, 그 관계는 지옥 같은 관계예요. 그러나 힘 있는 갑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해서라도 을의 이익을 지켜주려고 하고 을을 배려하면 그 관계는, 그 만남은, 그 사회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셨죠.
자, 마가복음 9장 3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웃들 가운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이 을처럼 보이는 사람을 만나서 누군가를 보호해 주어야 할 을을 만나고 있진 않습니까? 아마 분명히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지켜주고 보호해 줘야 될 을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그 을을 보호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을의 눈에 피눈물이 흐르게 만들고 그를 우리가 갈취하고 우리가 그를 고통 속에 몰아넣는 그런 사람들은 아닌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직장에서 부하를 거느리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그 부하들을 더 사랑하고 그 입장을 배려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위가 하청업체에게 명령하고 하청업체에게 뭔가를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나 그런 회사에 계시다면 하청업체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의 하소연에 귀를 기울여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작게는 부부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지만 조금 넓게 나가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알고 있는 갑과 을의 관계를 깨트리길 원합니다. 아멘 하세요. 특히 내가 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정말로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 갑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갑이 언제나 강하려고 하면 이 세상은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관계도 다 깨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갑이 희생해야 돼요. 갑이 을을 보호해 줘야 돼요. 그래야만 관계는 형성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7절 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예수님 당시에 여성들의 이 존재 가치는 딱 세 가지예요. 첫째, 남성들의 성적 쾌락을 주는 존재. 두 번째, 가정에서 대를 잇기 위해서 아이를 낳는 존재. 세 번째, 집에서 살림하는 존재. 이게 예수님 당시에 여성을 바라보는 존재 가치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 이 지구촌에 아직도 미개한 나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여자를 굉장히 학대하거나 여자를 가지고 정말 아주 인간 이하 취급을 하고 군림하는 그런 세상이 아직도 있어요. 우리보다 좀 윗세대 어른들 가운데는 절대적인 유교적인 신념이 하나 있어요. 부부 생활하면서 남존여비 사상, 이게 유교 문화 속에 뿌리를 내렸고 그게 우리의 어른들 세대에서 그런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자란 세대들도 조금 영향을 받지요. 그래서 은근히 남자들이 이 남존여비 사상을 가지고 여자들을 은근히 무시해요. 저는 남존여비는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남자의 존재는 여자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다. 뭘 박수까지 쳐요. 자, 예수님께서 부부관계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결혼을 하면 부부라는 게 결혼을 하면 뭐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한 몸이 되는 게 뭐냐, 신혼여행 가서 한 입을 덮고 자는 게 한 몸이 아니라 한 몸이 된다라는 얘기는 상대편이 나한테 꼭 필요한 존재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것은 네가 나한테 너무나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네 가치를 인정합니다. 그게 한 몸이에요. 살을 부비고 자는 게 한 몸이 아니라 상대의 가치를 인정하고 상대를 존중해 주는 게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우리는 상대편을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이 사회가 저 사람들 필요 없는 존재, 이건 양반입니다. 필요 없는 존재를 넘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예 없어져야 될, 제거돼야 될 대상으로 상대를 지목하면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진보가 보수는 사라져야 된다고 말하고 보수는 진보를 제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노인들이 젊은이들을 향해서 서로 사라지라고 고함을 쳐대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내가 좀 불편한 사람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을 각각 특성에 맞게끔 배치해 놓은 것은 다 그들의 역할이 있고 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우리 자연 생태계를 보면 필요 없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다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1950년에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 섬에 말라리아가 너무너무 유행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말라리아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말라리아 모기 박멸을 위해서 이 보건기구에서 직접 나서가지고 그 섬 전체에다가 엄청난 양의 살충제를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모기들이 죽고 말라리아 환자가 급감하면서 이제 좀 정상을 되찾는 듯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부작용이 어디서 생기느냐, 살충제를 너무 많이 뿌린 덕분에 바퀴벌레의 몸속에도 독소가 쌓이고 바퀴벌레를 잡아먹은 도마뱀의 몸에도 독소가 쌓이고 도마뱀을 잡아먹은 고양이 몸에도 독소가 쌓입니다. 그러면서 고양이들이 수가 대폭 줄기 시작합니다. 그 섬에 일정량의 고양이가 있었는데 고양이가 자꾸 죽어서 없어지니까 쥐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보르네오 섬에 흑사병이 유행하고 다시 많은 사람들이 흑사병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55년도에 세계보건기구가 다시 이 보르네오 섬을 살리기 위해서 영국 공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비행기에서 낙하산에다가 고양이들을 매달아가지고 엄청난 양의 고양이를 보르네오 섬에 투하를 시킵니다. 그래서 고양이들이 섬에 다시 들어오지요. 그리고 쥐들을 전부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흑사병이 급감하고 흑사병이 사라집니다. 자, 그런데 또 어디서 문제가 나오느냐, 이 고양이들이 쥐를 잡아먹고 쥐가 없으니까 이제 도마뱀을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뱀을 다 잡아먹으니까 이 도마뱀의 천적인 나방과 애벌레들이 급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급증한 나방의 애벌레들이 섬에 있는 나무들을 다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갉아먹을 나무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집 짓고 사는 집에 가서 집에 기둥이니 무슨 뭐 이런 모든 걸 다 갉아먹어가지고 집들이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필요 없다고 제거만 하면 마침내 나도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이 주는 질서라는 거예요. 상대가 사라지길 원하고 상대가 없어지길 원하고 상대를 짓밟아가지고 존재 가치를 부인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대가 없어지길 바라는 것은 내가 망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뭡니까? 서로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를 한 몸이라고 말했어요. 한 몸. 여러분, 한 몸이 뭐예요? 우리 몸에 여러 기구가 있는데, 신체가 있는데, 넌 필요 없는 존재야, 사라져, 이렇게 말하면 그 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목숨을 잃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위에서 위가 배가 고파라고 쪼르륵 하고 신호를 보내면 한 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위가 배가 고프다고 하면 남들이, 다른 신체들이 배고픈 건 네 일이지 난 몰라, 그리고 다 무관심하면 같이 죽는 거예요. 위가 배가 고프다고 신호를 보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은 빨리 먹을 걸 찾아봐야 돼. 그리고 발은 그 먹을 걸 향해 빨리 뛰어가야 돼. 그리고 손은 빨리 먹을 걸 집어서 입에 넣어야 돼요. 그리고 입은 소화가 잘 되도록 열심히 씹어야 돼. 그래야 그게 한 몸이라는 거예요. 위가 배가 고프다라고 얘기했을 때 너는 그건 내일이니까 나와 상관없다라고 하면 그게 한 몸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뭡니까? 우리 모두는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없어져야 될 존재가 아니라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도 필요하니까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좋은 인간관계와 또는 작게는 부부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는 거죠. 양창순 박사라고 정신 전문인데 이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정결핍 증후군이다. 인생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는 게 인생인데 현대인들은 상대를 웬만하면 인정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인정결핍 증후군. 너무 불행한 거죠.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내 가족 안에서도 내가 내 울타리 안에서도 그 상대의 좋은 점을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이 뭘 할 줄 알아? 네가 뭘 할 줄 알아? 그 가치를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결핍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좋은 파트너십을 갖기 위해 제일 먼저 할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길, 남을 살리는 거예요. 당신이 살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생산적 관계라고 해요. 이게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씨만 좋은 종자만 있다고 해서 열매 맺는 건 아니겠죠. 적당히 비도 내려야 되고요, 적당히 바람도 불어야 되고요, 햇빛도 있어야 되고요, 기온도 맞아야 되고 여러 조건이 맞아야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생산적 관계가 돼야만 우리 인생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생산적 관계, 생산적 열매가 충만하게 맺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만나면서 불편한 사람들, 여러분의 일터나 가정이나 여러분 세상 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 없어졌으면 좋겠어, 사라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함부로 말하셨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눈에 저 사람 참 우리 조직에 필요 없는 사람이고 저 사람 내 인생에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지거든 뭘 하셔야 되느냐? 그 사람의 버팀목이 돼주셔야 돼요. 그 사람을 낙인 찍어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버팀목이 될 수 있게 할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해야 될 말, 그리고 제일 많이 들어야 될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 당신은 참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이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을 제일 많이 해야 되고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저는 참 행복합니다. 그 말이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실천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결혼한 부부에 대해서 오늘 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구절을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듣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 결혼할 때 우리가 많이 선서하고 성경에 손 얹고 하는 얘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 말씀을 이혼은 절대 안 돼, 절대 이혼 금지라는 조항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이 절대 이혼 금지를 주장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저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망을 표현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문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절대 이혼은 안 돼, 그게 아니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외 규정이 있어요. 절대 이혼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할 경우에는 이혼을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사실 절대 이혼은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절대 금지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나 또는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끝까지 어려움이 있으면 참고 이겨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그 소망의 마음을 이 메시지에 담은 거라고 생각해요. 혼인관계가
성립이 안 될 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살다가 한 사람이 사별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혼인관계는 종료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어떤 분들은 불가피하게 내가 이미 이혼을 했거나 또는 이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이 말씀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버림받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뭐 이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자꾸 죄인으로 옭아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하십시오.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옭아매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나는 그걸 지키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 절대로 자기를 학대하거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안타까우신 거예요. 여러분을 죄인 취급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표현된 거예요. 우리 교회 1층 로비에 보면 여러 그 미술 전시 작품들을 매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연필 화가의 작품을 소개했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캘리그라피라고 하는 문자 예술, 글씨로 이렇게 만드는 작품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되는데 이거는 큰 갤러리들이나 이런 데 가서 감상할 수 있는 작품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좀 잘 섭외해서 작가들을 섭외해서 이 교인들에게 쉽게 좀 대중적으로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교회가 주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잘 여러분들이 그걸 활용하시면 유익할 텐데 만약에 그 작가들이 좋은 작품을 거기다가 걸어놨는데 어떤 사람이 그 작품을 구경하다가 그 작품을 훼손했어요. 망가뜨렸어요. 그러면 제일 가슴 아픈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속상한 사람이요. 작가겠지요. 예술가겠지요. 그 작품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때로는 잠을 자지 않고 정말 많은 것을 희생해 가면서 그 작품을 완성했을 거예요. 친자식처럼 여기면서 그 작품을 애지중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작품이 망가지면 누구보다도 가장 마음 아픈 사람은 그 작품을 만든 작가, 예술가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인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정을 통해서 또는 이렇게 이웃을 통해서 우리를 다 만나게 해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작품이 중간에 훼손이 되거나 망가지면 그 작품을 만든 당사자인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아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인간관계는요, 저 사람이 나를 끝없이 좋아만 해주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한평생 아내가 자기를 왕처럼 떠받들여 주는 그런 관계 속에서 부부관계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남편이 자기를 매일 공주처럼만 여겨줘서 행복한 부부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서로 노력해야 돼요. 내가 왕 같은 대접을 받길 원하면 아내를 공주처럼 대접해줘야 되고요. 아내가 공주 같은 대접을 받으려면 남편을 왕처럼 올려줘야 돼요. 그런 노력을 안 하고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가장 좋은 건 노력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식물을 하나 심었는데 그 식물이 잘 자라게 하려면 물도 줘야 되고요. 응? 때로는 그거 잘 바람드는데 옮겨 심기도 해야 되고요. 그 노력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로 고백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다른 건 못해도 우리가 뭐 돈 들여서 음식도 사주고 선물도 주면 좋지만요, 저는 우리가 해야 될 인간관계 속에 제일 소중한 게 말로 하는 거, 말로 하는 거. 특
지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돼.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랑의 소리를 못해요. 사랑해라고 표현하라고 그러면 마치 무슨 벌레가 내 몸에 들어오는 것처럼 너무너무 이렇게 쑥스러워하고 어려워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소리를 못해요. 왜 못합니까? 쑥스럽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수천 년부터 우리가 그렇게 뒤돌아서고 냉정하게 대해도 우리를 향해서 끝없이 사랑한다고 고백하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아주 매몰차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돌아서도 하나님은 다시 찾아와서 난 널 사랑한다, 난 널 사랑한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의 프로포즈를 보내고 계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정말 진실된 노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하든지 간에 우리가 아무리 돌아서지 않고 한 번 설득해서 두 번 설득해서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정말 노력하고 노력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계속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노력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그런 노력을 관계를 위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다시 인사하십시다.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남이 여자한테 그러지 말아요. 오해해요. 잘 보고 해 또. 눈치 없이 또 아무나 그냥. 자기 부인이 이쪽인데 다른 부인한테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회는 이때다 그러고 또. 저는요,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공동의 그 소원이 하나 있어요. 따라합시다. 유종의 미를 거두고 삽시다. 여러분,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린 뭐든지 끝이 있습니다. 길게는 우리 인생의 죽음이 이 땅에서 끝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또 어느 직장을 다니고 심지어 우리가 어떤 교회를 다녀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떠나간 자리에 참 그 사람 아름다웠는데 참 그 사람 좋았는데 그 사람이 정말 계속 추억되고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내 심장이라도 빼줄 것처럼 너무 열정적으로 잘하던 사람들이 마무리를 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는 오히려 원수가 되고 배신하고 상대를 고통 속에 몰아넣는 그런 관계가 아닌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한 사람들, 아니 처음엔 좀 부족했을지라도 그 마지막을 너무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설사 나에게 어떤 배신과 어떤 아픔을 주었을지라도 끝까지 그 상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 그때 우리는 좋은 파트너십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더 좋은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몰라도 마지막까지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작게는 우리의 부부의 관계, 또 넓게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형통한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준비된 영상을 하나 보시고 찬양을 청해서 듣겠습니다. 성경 찬양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네.
주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목사님의 말씀을 같이 기억하고 삶으로 실천한 마음으로요,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 손을 같이 잡아주시고 우리 같이 같은 마음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가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오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찬이었습니다. 예, 우리 CCM 가수 강찬 형제였습니다. 오늘 2부, 3부, 4부 세 번의 찬양을 들려주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5집 앨범이 또 좀 있으면 나온다는데 예, 그 뒤에 앨범을 좀 가져왔는데 여러분 오늘 찬양 들으시면서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시는 분들 그 은혜를 차 안에서 CD로 좀 이렇게 들으시도록 앨범을 좀 가서 구하시고 같이 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당신과 끝까지 좋은 관계를 맺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에 제일 힘든 일이 사람 만나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부터 페이스북을 시작했습니다. 그 페이스북은 내가 주변에서 많이 건의를 받았지만 자신이 없었어요. 그걸 제가 관리하고 또 이렇게 부지런하게 그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저는
힘이 들다고 생각을 했는데 젊은 세대들하고 또 교회 바깥의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심지어 교인들도 점점 모르는 분이 더 많아지기 시작해서 야, 여기라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신방은 못 가지만 좀 만나고 얼굴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좀 더 많이 알 수 있을까 그런 방법으로 시작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친구 이렇게 초대도 해주시고 저도 또 기회만 되면 우리 교인들이면 친구 이렇게 불러서 만남을 갖고 있는데 혹시 하시면 저한테 친구 초청을 꼭 해주시고 제가 아주 급박하지 않으면 하루에 꼭 하나씩 좋은 글을 남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느끼는 영적인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그 감동들을 사생활 속에서 느끼는 감동들을 영적인 것으로 해석해서 좀 이렇게 하나씩 글을 올리는데 많은 분들이 그 글을 보면서 이 또 설교와 다르게 교제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교인들과 특히 젊은 분들하고 많이 교제했으면 좋겠으니까 좀 더 오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만나서 그 SNS를 통해서라도 여러분과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한 주간 또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날씨가 오늘 굉장히 좀 푹합니다. 날씨가 오랜만에 아주 따뜻해서 너무너무 좋은데 오늘 오후 더 힘차게 보내시고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사람이 마음먹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마음을 힘들다 뭐 잘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하기도 전에 너무 지치고 하면서도 힘든데 마음을 기쁘고 또 감사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먹으면 어려운 일도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마음을 더 편하게 좋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따라 달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힘차게 한 주간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여러분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스럽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런 마음 갖지 마라.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안타까워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까, 여러분을 다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다면 절대 숨지 마시고 도망치지 마시고 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가까이 나오는 여러분과 가정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파송의 노래를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기 전에 1분간 여러분 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정에서 너무 가족들 때문에 힘든 분 계십니까? 부부 문제로 너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비단 가족의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내가 일하는 일터나 또는 내가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너무너무 원하지 않는 원한과 나쁜 관계 속에 잠 못 이루 하면서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주님 마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안에 실천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으로 이 말씀 붙들고 일어서기를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 실천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1분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새로운 소망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또는 우리 부부 안에서 아니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 아픈 상처와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고통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사람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허물이 많고 부족하기 때문에 상처 줄 수밖에 없으며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을 절대 기대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그를 사랑하고 섬길 일만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존중하게 하시고 인정할 줄 알게 하시고 내가 먼저 그를 세워주면 그가 나를 세워주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이 우리 안에 실현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픈 상처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며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해야 될 본분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인정받는 마지막의 순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모든 마음과 관계 속에 일어난 상처와 고통들을 주님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스리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까? 작게는 우리 부부의 만남부터 부모 자식의 만남, 그리고 나가면 정말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너무나 많은 만남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만남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돼야 하는데 그 만남들이 걸림돌이 되고 그 만남들이 내 삶의 고통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그런 만남의 잘못이 상대에게만 있다고 늘 원망하고 상대에게만 책임을 전가했던 사람들입니다. 나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가 할 일을 다하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로부터 변화되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관계는 회복되게 하시고 그럴 수 없는 관계라면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평안 가운데 새로운 만남을 향하여 출발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 가운데 안타깝게도 이혼을 경험하고 정말 슬픔과 절망 가운데 상처를 당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고 어떻게 하면 그 아들을 그 딸을 다시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하나님도 지금 그를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숨지 않게 하시고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떳떳이 나가서 그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의지대로 다시 멋있는 삶을 사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것 때문에 창피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것 때문에 가족 모두가 다 아픔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곳에 머리 숙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길 떠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